네, 216페이지요. 32번. 자,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입니다. 즉, 저당권 붙은 부동산을 뭐 한 사람이죠? 네, 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제3취득자라 합니다. 무슨 자요? 저당권 설정된 것을 보고 들어간 소유자 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저당권 보고 들어간 순간부터 머리에다가 띠들어 들어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저당권 실행되면 전부 다 소재되는 것들입니다.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저당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락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변제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세 번째, 저당권이 실행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제3취득자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특히 3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이때 담보 책임 들어가서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매수인은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특히 선의 악의 불문 꼭 기억하세요. 선의 악의 불문 576조 가서 꼭 확인하세요. 뭐와 뭐를 묻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출제자들은 선의 악의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있죠? 그걸 아주 그냥 골라서 시험 문제 냅니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 총칙에서 협의의 물권 대리 상대방 최고권. 선악 불문. 두 번째, 물권법에서 점유자 회복자 비용 상한 청구권. 됐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계약법에서 해제, 법정 해제할 때 있죠? 법정 해제할 때 제3자의 권리를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정신이 없는 애가. 그래서 특별법에서 부동산 수탁자 있죠. 수탁자 연결된 누구는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인정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담보 책임 들어가서 뭐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들 있죠. 그 정리를 잘 해서 매일 뭡니까?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당연히 채무를 뭐하면요? 대위 변제하게 되면 당연히 뭐요? 구상권 당연히 있지요. 4번 정답이고요. 다음 다섯 번째, 저당 부동산 계량을 위해서 유익비를 지출했을 때 저당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셨습니까? 자, 원래 경매가 되면 이 소유자는 졸지에 뭐가 될까요? 소유권.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상실하게 되면 어떤 위치가 돼버려요?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면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 뭐가 설정된 다음에 저당권 설정된 것을 보고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자, 매수인 자격으로 등기했습니다. 등기하거나 말거나. 자, 물어볼게요. 매매했을 때 매각대금 있죠? 네? 자, 매매대금에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물어봅시다. 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요. 왜 안 미칠까? 요거는 이 사람이 승계한 거지. 무슨 취득? 승계취득. 여기 혈액이 미쳐 안 미쳐? 아니 여기 미치지.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저당권 효력은 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주인 바뀌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계속 미치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경매에서 무슨 대금에서? 네? 경락대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대금에는 매매 대금에는 이제 이게
물상 대여 한 게 없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수용 토지는 효력이 안 미쳐서 보상금에 효력이 미치는데 매각대금 미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무자가 뭘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저당권을 뭐 하죠? 실행한단 말이야. 실행하면 누가 나타나? 정의라는 누가 나타나? 경락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금을 다 뭐 하게 되면? 완납하게 되면 등기취득, 자동취득, 법률행위취득, 법률규정취득, 법률규정, 등기요, 등기불요, 등기불요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병원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상실합니다. 언제 상실해요? 이거 완납할 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졸지에 어떤 위치가 돼요? 이 사람은 갑자기 점유자가 돼버리고 이 사람 뭐가 돼요? 회복자가 된단 말이야. 에? 그럼 부동산 사가지고 점유하다가 들어간 비용들이 있어 없어? 그걸 뭐라 그래?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라고 그러잖아. 방금 했던 거 있잖아 지금. 그럼 논리대로 한다면 203조 점유자 본권 없죠? 본권 있죠? 사실은 달라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원래가. 아니, 점유하고 있다가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회복자가, 뭐 소유자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자한테 원래 비용 상환 청구 원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원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203조를 얘한테 만약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곤란하지. 또 얘를 또 상대로 해서 또 어떻게 돼 또. 얘가 또 무조건 행사하면,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경락 또 받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얘한테 요구하면 안 돼. 절대. 알겠습니까? 일로 들어가서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여기 들어가서 받아란 말이야. 그게 바로 몇 번이다? 5번 이야기야. 저당 부동산 뭐를 위해서? 계량을 위해서 유입비를 지출했죠? 이걸 갖다가 경락이한테 요구하게 되면 누가 경락 받겠냐 말이야. 경매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갖다가 어디서 우선상환 받아라? 경락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거론되잖아 203조가. 매 수업시간마다 거론되는 게 뭐예요? 로쿠꺼 조문하고 또 선의악이 불문하는 것들. 그렇더라도 그냥 한 번씩 아침마다 써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쓰든지 뭐 말을 한번 하든지 그러면 공부한 거야. 꼭 책을 잡고서 2시간, 3시간 공부했다 하지 마시고 단 10분을 잡은 것도 공부한 거야. 요 10분이 쌓여서 어떻게 된다?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민법을 10시간 공부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지나면 어떻게 돼? 기억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거보다는 그냥 매일 몇 분씩 10분씩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뭐 한다? 틈틈이 뭐 하기? 공부하세요. 32번 정답 4번이었고요. 33번 가겠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도 경매 절차에서 뭐가 될 수 있다? 매수인 될 수 있다. 바로 정답이네. 두 번째.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수익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왜 없습니까? 아니 저당권 나 갖고 있는데 보니까 소유자가 원인무효 없이 소유자가 바뀌어 있어. 그럼 저당권자는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냐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저당권자의 목표는 뭐예요? 경매에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배당받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거나 아까 소유자가 이렇게 진정으로 바뀌어도 어차피 진정으로 가든 진정이 안 가든 어차피 저당권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말소 들어갈 필요가 없어. 예? 저당권이 침해된 게 아니란 말이야. 저당권 뭐 된 게 아니다. 이게 제대로 가든 비정상적으로 가든 어차피 저당권이라고 미쳐 안 미쳐? 미쳐 안 미쳐? 효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뭐 진정이든 뭐 가짜든 어차피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굳이 뭐야? 나설 필요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다음 세 번째. 나대지의 저당권 뭐가 되노? 설정되노. 설정자. 설정자가 누구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당권 제공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그죠? 건물을 뭐 했다? 신축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있죠. 일괄 경매는 어떻게 시작돼요? 자, 그러면 그거랑 헷갈리는 게 이거야. 무슨 장권? 이거하고 뭐가 헷갈려? 네? 일괄 경매가 헷갈리지? 그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이렇게 해볼게. 자, 법정상권은 여기 저당권 설정할 때가 있지.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같을 것. 그럼 일괄 경매는 저 같다는 얘기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다. 그 무슨 얘기야? 아무것도 없었다.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건물이 뭐가 돼서 신축돼서 무슨 당시? 아니 경매 당시. 예? 같으면 캔. 일괄 경매 캔. 싫으면 토지만 경매 캔.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용어를 같이 놓고 쓰셔야 돼요. 무슨 이상권하고? 두 문제짜리야. 법정상권은 위에서 같았구나. 일괄 경매는 아래에서 같아. 그러니까 빈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으면 신축됐을 때는 뭐야? 경매 당시 같으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키워드입니다. 자, 네 번째.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지출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이 뭐죠?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 원래 자신의 빚이 아닌데 채무자를 위해서 대신 뭐야? 담보 제공한 사람이 뭐야? 물상보증인이죠. 이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 2단이다. 아니죠. 이건 담보 무슨 자야? 제공자이기 때문에 필요비를 지출해도 지 부동산에 당연히 지가 수선 유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당물 매각 대금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제3취득자가 아니란 얘기야. 누구는? 물상보증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 나온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저당권을 지가 뭐야? 설정해 준 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다섯 번째, 후소유권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됐다. 선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번은 뭐 기억나요? 경매 시 모든 저당권 소멸. 그래서 1번, 2번 박수 치고 딱 나란 거 기억나시죠? 3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 35번 갈게요. 자, 무슨 저당이 있어요? 공동저당. 자, 동일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복수 부동산 들어옵니다. 복수 등기부가 있겠죠. 따라서 복수 저당권 설정되죠. 그래서 공동저당 뭐예요? 동일 써보세요. 오른쪽에다가 동일 채권 오른쪽 여백에다 쓰세요. 35번 오른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 안 됩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고개 돌려봐. 자, 공동저당입니다. 그럼 뭐죠? 동일 채권. 밑에다가 복수 부동산 또는 수개 부동산이죠.
그 밑에 복수 저당권. 그게 뭐다? 공동 저당. 다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 동일한 채권. 자, 예를 들어서 10억 채권이 있는데 토지 하나만 가지고는 담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뭐요? X토지하고 뭐요? Y토지. 두 개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오죠? 그게 수개 부동산이야. 복수 부동산. 그러면 등기부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러면 등기부마다 저당권 쓸 거 아니야? 그럼 저당권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그게 공동저당이야. 동일한 채권, 복수 부동산, 복수 저당권. 무슨 저당? 공동저당. 따라서 1. 등기시 공동담보 취재를 뭐 할 것? 기재하여 하겠죠? 두 번째, 저당부동 목적부동산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배당 경우에는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뭐한다? 부담을 뭐한다? 안분. 그러면 2번은 채무자 X토지, 채무자 Y토지 같이 동시배당하게 되면 뭐한다? 비율에 따라서 뭐한다? 안분한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 세 번째, 이시배당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죽어. 왜?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이 뭐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저당에서 안분배했더라면 후순위 저당권자도 좀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들어와서 몽땅 뽑아가게 되면 후순위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사 가야 돼.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위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들어가서 안분배 금액 있지. 그 금액만큼 가서 뭐한다? 대위. 후순위 저당권자 뭐한다? 대위. 그래서 이시배당 경우에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 경우에 다른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누구? 선순위자를 뭐한다? 대위한다. 그래서 2번, 3번은 채무자 X토지, 채무자 Y토지, 즉 똑같은 채무자, 채무자일 때 쓴다. 근데 하나가 채무자고 하나가 만약에 뭐라면? 물상보증이면 자꾸 물상보증이는 뭐합니까? 태클 걸어. 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채무자 X 또 뭐요? 채무자 뭐요? 이렇게 Y일 때는 공동저당이 만약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같이 집어넣으면, 그죠? 무슨 배당? 동시 배당하면 뭐한다? 안분을 해버려요. 비율에 따라서. 근데 무슨 배당 같은 경우는? 이시 배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응? 이시 배당된 부동산에 누구? 후 순위 저당권자는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대위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공동저당 조문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채무자가 아니고 채무자 아닌 만약에 뭐라면 물상보증이 딱 나오게 되면 저 내용이 다 깨져요. 하나도 안 맞아. 하나 놓고 채무자 거, 그죠? 하나는 뭐요? 물상보증인이 자꾸 항의를 합니다. 왜 항의할까요? 내 빚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배당하게 되면? 동시 배당하면 안분배하지 말아라. 안분 안 된다. 왜 안분하느냐? 일단 어디서 다 받고? 채무자 여기서 변제 받고 받으실 만큼 그 다음에 모자라면 나머지가 있으면 뭐야? 와라. 나한테 와라. 일단 채무자한테 일단 가서 다 뭐하고 변제 받으시면 막 맞고 그 다음에 모자라면 와. 아셨습니까? 그럼 뭐하지 않아 이거? 안분하지 않잖아. 그리고 이시 배당이 되면 무슨 배당이 되면
이시 배당이 되면 만약에 채무자 부동산에 누가 있어? 채무자 부동산에 후가 있잖아. 여기 물상 보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채무자 부동산에서 받아가지? 그럼 후는? 원래 아까 다른 부산 들어갈 수 있었잖아. 물상 보증인이 태클 걸어요. 오지 말아라. 누구를 우선시킨다? 채무자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 보증인이 있으면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 보증인. 그래서 채무자 후는 물상 보증인 부동산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못해. 근데 누구는? 물상 보증인 부동산 다 받아가지?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입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2번, 3번 밑에 4번 있어요? 자, 4번, 5번은 채무자 X 물상 보증인 Y를 가지고 이시 배당됐을 때 하는 얘기야. 무슨 배당이요? 이시 배당. 4번 읽을게요. 자, 하나는 채권자 갑.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병 소유 각 토지에 몇 번?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어느 토지 들어갔어요? 병. 그러면 병 앞에 친절하고 거기다가 물상 보증인 병 토지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서 뭐 해야 돼요? 읽으셔야 돼. 줄이 세 줄 되면요 여러분 특징 한 줄 읽고 두 줄 그때 까먹어. 또 다시 또 읽어 또. 서너 번 반복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 번에 읽고서 딱 OX를 맞추세요. 자, 병 있죠? 물상병 토지의 경매 통해서 채권 변제 받았죠? 물상보인 내비도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해야 돼? 채무자한테 가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병토지에 대해서 경매 통해 채권 변제 받은 경우 물상 보증인 병은 을토지라는 갑의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근데 5번 채권자 갑이 주 채무자 을과 물상 보증인 병소의 각 토지에 1번 저당권 설정 받은 후 을토지. 을토지가 어느 토지야? 채무자 토지죠. 경매 통해 채권 변제 받았죠? 그럼 채무자 을토지에 누구? 2번 근저당권자 A는 물상보증인 병 토지단 갑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저당이 나오면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다를 것을 갖고 나올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 시험 공부는 어느 게 딱 정립이 돼 있으면 그 옆에다 나중에 숟가락 하나 딱 갖다 얹어놓으면 뭐야? 다 냈게 돼. 근데 저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뭐야 굉장히? 힘들어. 저걸 이해 못하고서 이거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뭐야? 노력을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기억하란 말이야. 공동저당. 채무자.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경매에 따라 좀 되겠죠? 근데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쪽 X 토지 후하고 Y 토지 후가 이렇게 코스인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가 뭐고 채무자고 하나가 뭐면 물상 보증인이 태클 건다. 같이 집어넣더니 물상보증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지 말고 채무자 거기서 다 받았으면 받고 모자라면 와라.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20일 하면 어떻게 돼? 채무자 토지 훑고 지나가면 채무자 후는 물상보증이 못 들어가. 근데 물상보증 훑고 지나가면 물상보증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물상보증 후 있지. 물상보증 후는 채무자 부동산에 입장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물상보증인 채권자란 말이야. 누가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 채권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리를 대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채무자 후하고 물상보증인 후가 있으면 누구는 입장할 수 있지만 후는 입장하는데
그럼 아까는 채무자, 채무자일 때는 크로스 크로스잖아요, 이렇게. 근데 채무자하고 물상보증하면 하나만 되고 하나 안 된단 말이야. 그걸 기억하면 답 쓸 수 있어. 공동주다. 네, 그래서 36번에 민법도 계산 문제가 유일하게 딱 하나 나와요. 에? 그게 뭐다? 공동저다. 36번. 갑은 을에게 1억 1000만 원을 뭐하고요? 근데 1억 1000이 이렇게 쓰나? 잘못 나왔지? 5천. 1억 5천. 시험에 이렇게만 나와주면 모두 정답돼서 기분 좋게 뭐야? 한 문제 맞을 수 있죠. 1억 5천 해야 됩니다. 얼마? 1억 5천만 원 빌려주고 금전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을소유 X부동산, 병소유 Y부동산. 아, 병이 뭐다? 물상보증이구나. 그럼 초점이 거기 있는 거야. 각각 1순위 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얼마 나왔고요? 1억 2천만 원 나왔고 Y부동산은 8천만 원 동시에 매각되었다. 갑은 X, Y부동산 매각 때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그럼 채무자하고 하나는 뭐야? 물상보증. 동시 배당 들어갔죠? 그럼 물상보증 뭐라고 그래? 5명 다 갖고 나오란 얘기야. 그럼 X부동산이 얼마 나왔어요? 그러니까 X부동산 1억 2천 다 받고 모자란 얼마? 3천만 원 나한테 와라 그 얘기야.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몇 번? 5번이야. 이걸 또 안 본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공동산 할 때는 포인트가 채무자하고 뭐야? 그럼 공동산 또 공동산 뭐 하나 또 있었어? 공동산다. 어? 토지, 건물, 공동산 설정할 수 있지. 같았다. 예? 갑갑 법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이 상태라면 근데 건물이 뭐가 되고 멸실되면 건물의 저당권이 없어지지. 토지만 있지. 최초에는 토지도 저당권이 있고 건물도 저당권이 있었는데 건물이 멸실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토지만 저당권이 있고 건물은 없어졌잖아. 그럼 상태가 바뀌었다. 바뀌었지.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때는 법지가 없어. 그래서 빈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신축된 거야. 어? 그래서 경매 당시 뭐 하면?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 하나지? 같으면. 아니. 일괄 경매 할 수도 있고 싫으면. 토지만 경매할 수 있지. 그럼 거기 두 가지가 있지. 뭐? 법지 이야기하고. 일괄 경매가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저당을 통해서 두 가지를 또 얘기할 수 있잖아. 토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다 달았다? 같았죠? 그럼 뭐가 있어? 법지 있단 말이야. 왜?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으니까. 단독저당이든 공동저당이든 같단 말이야. 그런데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되는 순간 상태가 바뀌었단 말이야. 건물에도 저당권이 있었는데 뭐야? 없었단 말이야. 상태 바뀌었잖아. 그래서 빈 토지 밖에 없는 거야. 그다음에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돼도 토지에는 저당권이 있지만 건물은 없단 말이야. 상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법지 없어요. 그지 마치 뭐가 같아?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뭐야? 신축해서 똑같잖아. 그래서 무슨 당시? 경매 당시 만약에 같으면 일괄 경매 캔 토지만 경매 캔 뭐라고요? 민법도 영어 있어. 어? 학교만 영어 있는 거 아니야. 뭐다? 캔 일괄 경매 캔 싫으면 안 해. 나 일괄 말해. 토지만 경매 캔. 무슨 저당 가지고? 그걸 공동 담당이 꼭 맞힐 거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무슨 저당 나오면?
어려울 거 없어. 공동주당 여러분 몇 개 지금 선정해 놨어? 20개 하나 쌓아놨어. 어? 그러면 이따가 제가 이따가 원장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들 카톡에다가 20개 있죠, 문자. 예? 제가 뽑아놓은 게 있어. 총치, 물권, 채권, 민사 투표표 있거든? 어? 그걸 다 드릴 테니까 또 다 드리면 또 머리 어지럽잖아. 그래서 거기 노란색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게 있어. 예? 오늘도 가서 그 제목 따라서 계속 읽어봐. 예? 아셨어요? 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예? 말로만 하지 말고. 공동사 꼭 맞춰야 돼요. 네. 자, 다음에 근저당 갈게요. 221페이지에 38번.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 근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한테 뭐했다?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없어요? 있죠? 현재 소유자도 뭐 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예? 전 소유자도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출발했단 말이야. 채무 뭐예요? 최고. 그래서 뭡니까? 자, 갑이 채무자고 을이. 자, 근저당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감 변동하다가 채무가 뭐가 되면? 채무가 뭐가 돼요? 확정되면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지죠? 저당권 된단 말이야. 그 돈을 다 갚았단 말이야. 채무를 다 뭐했다? 변제하면 밑에 저당권은 소멸할 거 아니야. 무슨 성? 부종성에 의해서. 여기는 부종성이 다소 뭐야? 완화되어 있지만 여기는 부종성이 적용되잖아. 그러면 돈을 다 갚았어. 근데 이 근저당을 뭐 하지 않고 있어? 말소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등기야 무효등기야? 무효등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무효등기인데 갑이 부동산을 팔았단 말이야.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병은 잔금 줄 때, 야, 너 소유권 서류도 줘야 되지만 이것도 뭐 해라? 말소해라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토지 가격이 지금 막 하루가 멀다하게 막 올라가. 그러면 얘가 갑이 땀만 먹고서 돈 더 준다는 사람한테 이중 매매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뭐야? 일단 병이 뭐 해버려 그냥. 뭐 동시에 이거 뭐가 없어. 일단 먼저 뭐 하고. 소유권을 뭐 해놓고. 해놓고. 이제 병이 을한테 전화해요. 네 가서 말소해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소유자가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원래 지 의무였으니까. 그죠? 이 말소 등청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손 들어. 손 들어봐. 빨리 들어봐. 소유자야, 소유자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채권. 손 내리시고. 바짝, 아니, 전 소유자잖아. 그 뭐다? 채권적 등기 청구야. 채권적. 말소 등청이야. 근데 전화하니까 전화가 돼, 안 돼? 안 돼, 왜? 팔고 가면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미리미리 뭐 한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말을 만족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시끄러운 것보다는 미리 뭐는 게 나아. 그러니까 서류를 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되니까? 받으겠지. 그래서 안 되니까 병이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다, 소유자가 아니다? 채권적, 물권적. 말소 등청이 채권적일 수도 있고 물권적일 수도 있다. 소유자 자격이면 뭐고? 자격 아니면? 채권적. 그러니까 1번 주문이 말이 안 되잖아.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 소유권이 제3자한테 뭐했다? 이전됐다. 현재 소유자는 자 피담보 채무가 뭐예요?
소멸했다는 것은 저당권이 뭐야? 효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두 번째, 근약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 채무자 등은 반드시 필요적 무슨 사항? 등기상. 세 번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뭐가 된다?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언제? 경매 신청 시야. 네 번째, 결산기 정함이 없다 한다면 근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 담보권자를 상대로 해서 해지 의사표시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뭐 할 수 있다? 확정시킬 수 있다. 확정되는 그때부터 이제 뭐요? 부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근저당은 채무가 뭐가 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이전 주된 채무가 소멸, 주된 채무가 이전에도 종된 저당권 이전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요. 영향을 뭐 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가 딱 뭐가 되면 확정된 이후에는 부정성이 들어간단 말이야. 다섯 번째,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뭐하고 있다? 초과하고 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저당권자, 채권자가 경락대금 들어가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지 책임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면 안 되지. 채무자는 책임 다 져야 돼. 아셨어요? 못 맞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 뭐야? 입장에서 채권자가 받아갈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채무자 책임 한도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채무자는 자신의 빚을 다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돼. 나 최고액만 갖고 말 수 안 돼. 그래서 전액을 뭐 해야 된다? 변제해야 돼요. 자, 다음에 220페이지 40번 갈게요. 근저당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2번 봅시다.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도 피담보 채무 확정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이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어요. 선순위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갑이 자 A가 자 채권 최고액이 있고 자 근저당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 B도 채권 최고액을 잡아놓고 밑에 뭐야? 근저당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가는 상태고 이거 지금 가는 상태죠. 그러다 누가 경매를 신청해? B가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야.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면 이 사람 본인이 자기가 아니야. 이때 뭐가 돼? 직거니까 채무가 뭐가 되면서? 확정되면서 근저당에서 뭐가 똑 떨어져? 똑 떨어지면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부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아셨어요? 여기는? 아, 없었죠? 그러면 채무, 경매 신청 시 직권 확정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채권 책인데 만약에 10억이야. 얼마요? 근데 채무자가 지금 빚이 얼마냐면 9억이 돼 있어. 얼마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 결산해? 결산 안 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결산을 못하고 있어. 그럼 뭐가 붙어 이 사람은? 지연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확정되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어차피 경매는 경매 신청해서 나중에 뭐가 될 거야?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한테 갔을 거야? 완납할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저당권 다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요.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은이자가 계속 뭐하게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옳다는 얘기야.
아시세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근장권자 경매를 신청하면 직권 그때 확정돼서 좋은데 위에 있는 누구는 얘한테 끌려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금을 다 뭐요? 완납했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야? 예? 근저당에서 떡 떨어지면서 저당 이때부터 부정성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부정성을 적용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신청했을 때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직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돼서 부정성 들어가면 돼. 근데 위에 있는 누구는? 선순위는? 얘한테 영향 받을 필요가 없잖아. 자기 의사에 반해서 경매한 거 아니야 지금? 이자 조금 더 받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저당은 채권 최고에게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360조 일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범위 5개가 있죠. 뭘 펴? 피지마. 원본 있고 이자 있고 위약금 있고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그게 1년분이야. 그 다음에 실비 5개가 있어. 이 중에서 맨 끝에 그 2개 XX야. 어디서? 근저당에서. 실행비용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근저당은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안단 말이야. 어디 안에만 있으면 최고에 있으면 다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선순위는 경락대금 다 뭐 했을 때 완납시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42번 갈게요. 42번은 별표해 두시고요. 잘 좀 읽어주세요. 1. 근장권에 있어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뭐한다? 초과한다. 근장권자는 채무자 겸 근장권 설정자 채권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근장권 효력을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지요.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 책임 한도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채무자는 자신의 빚을 다 갚아야 된단 말 아시겠어요?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받아갈 수 있는 최고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설정자가 채무자일 때는 최고액 플러스 뭐까지? 알파까지 갚고 말소 들어가야 됩니다. 2번 기본계약상 채권이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도 채권 최고액 범위에 속한다면 근당권에서 담보된다. 안 맞죠. 왜? 뭐가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 근저당 출발해서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근저당에서 근이 똑 떨어지면서 뭐가 돼? 저당권 되면 그때부터 부정성 들어가는 거야. 그 위에 발생한 채권은 포함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확정되면 뭐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2번 X. 세 번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언제? 경락대금 완납한 때 확정된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무 확 확정되기 이전이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뭐요?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된 채권만 근저당권에서 뭐가 된다? 담보가 되죠. 왜? 확정되기 이전은 뭐요? 주된 채무가 이전 소멸해도 저당권에 뭐하자는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변경된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과 채무된 채권만이 근저당권에서 뭐가 된다? 담보된다. 42번, 2번.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계약법 들어갈게요.